293페이지에 그 필립 피셔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네.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15가지 네. 조건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소한 몇 년간 매출액을 상당히 늘릴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 있는가? 뭐 노사관계가 훌륭한가? 두터운 경영진이 있는가? 뭐 경영진의 이해상 중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 등등 네. 15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책을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 1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우리가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된다라고 배우기는 했는데 그 대상이 과연 있을까? 혹은 15개 중에 몇 개라도 조금 타협을 하고 퉁치고 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 대표님은 그런 기업을 찾으셨으니까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현실에서는 좀 어때요? 느끼시기에? 뭐 당연히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거의 없는 너무 이상적이기는 해요. 필립 피셔 책에서도 이 1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립 피셔 본인도 본인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다 만족하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는 않았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에 특히나 저 필립 피셔는 미국의 서부에 있었어요. 그 네. 실리콘밸리 있는 그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할 대상이 한국보다는 되게 많았을 것 같고 한국에서 이걸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거는 맞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 그럼 필립 피셔 15가지 조건 적용할 수 없으니까 뭐 이제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 빼자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저는 일단 이 책 그 두 권의 책을 쓴 취지 자체가 네.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자민 그레이엄 공부하면은 자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좋은 주식 기준 뭔데 뭐 PER 얼마야, PBR 얼마야, 순유동자산들 뭐 이런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기준 틀에 있는 것들. 예, 이 기준 맞는 거 뭐 찾아보자. 일단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이런 거 투자한다고 돈 벌 수 있냐? 그래서 그러면 자, 백테스팅 해 보자. 잘 되네? 먹힌다. 혹은 잘 안 되네? 역시 안 먹히는군.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 2 거인의 어깨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게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포트폴리오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는가 그런 전반적인 사고체계를 재조립을 해보자 네. 그런 얘기를 파트 2 전체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래서 필립 피셔의 15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책을 읽어보면 일단은 딱 그게 눈에 띄죠. 15가지 조건. 근데 여기서 보통 하는 얘기가 그렇죠. 15가지 조건.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 좀 뻔한 얘기 아니냐. 뭐 당연히 현재 좋은 제품 있어야 되고 그렇죠. 향후에 또 추가로 매출을 올릴 신제품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률 잘 나와야 되고 노사관계 좋아야 되고 경영 잘해야 뭐 당연히 되고 예, 좋으면 좋은 거지. 돈 빼먹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놨는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시각.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경영진 노사 관계 좋은가? 혹은 뭐 경영진의 이해상 중 우리가 경영진을 다 면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경영진을 잘 만나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만 쓸 수 있는 방법 아니야? 뭐 이 필립 피셔는 사실 수집이라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실 수집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있는 이 회사의 고객 혹은 이 회사의 벤더 혹은 퇴직한 전 임직원 혹은 뭐 경쟁사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만나 네. 그럼 결국은 못 써먹는 방법이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물론 필립 피셔가 기관 미팅을 많이 한 건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필립 피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워런 버핏은 찰리 멍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그린 건 찰리 멍거다. 나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을 뿐이다. 1950년대 후반에 필립 피셔 책이 나오고 워런 버핏은 찰리 멍거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찰리 멍거는 필립 피셔의 광신도였어요. 전도사로 비춰질 정도로 되게 필립 피셔를 설파하고 네. 다녔고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버크셔 제국을 잇게 한 데에는 찰리 멍거를 브릿지로 써서 필립 피셔가 엄청나게 크게 기여한 거 아닐까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필립 피셔의 투자법이 정말 그렇게 임직원들 샅샅이 다 만나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투자법이었나 라고 한다면 워런 버핏은 기업 탐방 별로 안 하거든요. 물론 현재는 유명하고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기업 경영진 다 만나고 다니겠지만 뭐 예전부터도 그렇게 많이 미팅을 하진 않았고 예전에는 미팅을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도 없었을 네. 거고 여행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버핏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일궈냈는데 그리고 그렇게 부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터닝포인트가 된 아이디어가 필립 피셔의 투자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15가지 법칙을 이거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뭔가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본 가정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 15가지 질문 일단은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러니까 왜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셜록 홈즈의 그 시리즈 중에 바스커빌의 개라는 에피소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스포일러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거.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단서만 가지고 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황이면은 현장에 반드시 이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걸로부터 어떤 추리, 핵심적인 추리를 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어쩌면은 진실을 더 잘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필립 피셔의 15가지 조건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꽤 많아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네. 예를 들면 뭐 매크로 변수들, 뭐 유동성, 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바텀업 투자자니까 탑다운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텀업으로 보기에도 또 이상해요.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뭐 영업이익률 정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회계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냥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연구개발비는 생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뭐 좀 되게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네. 경쟁사 대비 뭐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경쟁사 대비 포지셔닝이라던가 전략책을 읽다 보면 나오는 기본적인 요소들 뭐 그런 것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네. 그거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가지 조건은 이게 그냥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말에 오히려 더 적합해 보이는데 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빈 구멍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걸 비워놓은 걸까? 왜 이런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분은 생각하는 걸까? 네. 그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5가지 조건 중에 절반은 현재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임직원,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거는 당연히 뭐 제품 잘 나오고 있고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 횡령 안 하고 있고 뭐 재무제표 똑바로 잘 쓰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렇게 현재 회사가 똑바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한 건 누구죠? 그 회사의 경영진이잖아요. 경영진? 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얘기는 경영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믿을 만한가? 앞으로도 믿을 만한가? 그런 얘기로 압축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얘기들은 경영진이 왜 중요할까라는 얘기는 그 워런 버핏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예. 그 얘기랑 이어붙여 보면은 답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설명을 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이 좀 길어져야 돼서 뭐 2권에 책 한 권에 걸쳐서 썼는데 네, 그 경영진이 왜 중요한지 경영진이 중요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다. 아,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기준을 통과한 좋은 기업은 그 자체로 좋은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기업과 필립 피셔가 이야기하는 좋은 기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할 거고요. 네.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이 믿을 만한가? 라는 대답이 될 거고, 경영진이 믿을 만한 경우에 왜 좋은 기업 이꼴 좋은 주식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적 혜자와 결부시켜서 얘기해봤을 때 그 자체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가치 투자 싸게 사서 길게 보유해야 됩니다. 뭐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마 잘 아실 테고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뭐 가치보다 싸니까 뭐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은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 체계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좀 단순화시키는 것들. 네. 그걸 넘어서서 이제 왜 이런 식의 구조는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며 장기 투자 가 됐을 때 높은 확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느냐. 그러니까 네. 논리적으로 딱딱딱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까지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길어져서 네, 책에 적어놨습니다. 아, 일단은 그 15가지 질문을 두 가지로만 쪼개면 지금까지 회사가 잘 해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려면 이제 경영진의 중요성. 근데 이제 그거는 장기 보유 시에만 그게 맞아요. 이제 결과로 맞아요. 노출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서두에 질문 주신 거랑도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걸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봤자 올해 손실이잖아요. 그래봤자 올해 손실이고, 그러면 이거 아예 필립 피셔 안 먹히네, 15가지 조건에 맞는 주식 샀는데 또 손에 났어. 네. 안 먹히네, 떠나자,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거인이고 뭐고 네. 내가 손실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체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버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 게 실제 좋은 성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딱 그 각 전략들에 맞는 어떤 타임라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말은 저는 지양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고, 주식하는 마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각 전략별로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성과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6개월이면은 승부가 봐지는 게임을 했는데 6개월 후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10년짜리 승부를 보는 중인데 1년 동안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의 여러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필립 피셔의 전략은 좀 장기간 묵혀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가 검증이 된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아니 뭐 버핏이 10년 투자하라고 했어. 뭐 나는 못해도 한 3년은 투자해야지 하고 샀는데, 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30, 40% 되면, 아, 내가 이거 왜 했지? 손절해야 되나? 3년을 어떻게 기다려? 또 이런 생각들이 또 이제 다시 교차하게 되거든요. 인간이니까. 네.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8장에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랄까 사냐 마냐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확률적 사고의 힘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기업을 어느 정도 뭐 대부분 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그리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고,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대하는 바를 좀 숫자로 치환을 해서 몇 퍼센트 편입하는 게 적정한지 거기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사이클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0% 편입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주식을 샀는데 뭐 주가가 좀 빠졌다. 그러면은 60%에서 주가 좀 빠져서 50%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현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고민한다면 몇 퍼센트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뭐 안 사 혹은 30%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전히 60% 사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50%가 됐는데 이제는 안 산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그냥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뭐 지금이면은 한 70%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뭐 20%를 추가로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안을 대할 수 있는데, 사냐 파냐, 나 손해보고 있냐 이익보고 있냐, 항상 이게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함정에 빠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 이런 것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또 순간순간 감정에 휘둘리고 뭐 이제 겁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또 다 잊게 되더라고요. 예. 그 주식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어떤 습관을 길들일 것이냐 해서 내 의사결정은 무조건 기록해라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순간순간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제 피터 린치 이야기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321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었어. 영화 그 테이큰 리암 닐슨 리암 닐슨이죠? 닐슨이요? 닐슨. 닐슨인가? 리암 닐슨. 예, 아무튼. 네. 이름이 어려운 아저씨. 네. 리암 닐슨. 그래서 네. 무적이잖아요, 그 아저씨는. 아, 그렇죠. 네. 혼자 다 때려잡는. 자, 그 테이큰 영화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행을 간 딸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가 이제 납치를 당하는 그 상황인데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이제 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해. 이제 너는 납치를 당할 거야. 아, 이걸 그럼... 어떤 의미로 이 영화에 네. 이 장면을 넣으신 거예요? 그 장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All right, listen to me. Go to the next bedroom. Now, the next part is very important. They're going to take you. 그러니까 아, 저는 테이큰 그 1편을 이제 여러 번 다시 봤는데 아, 그래요? TV에서 많이 하죠. 네, 일단 재밌기도 하고 딸내미가 친구랑 여행을 가는데 아빠는 계속 못마땅해요. 못마땅한데 어쨌거나 딸내미는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러면 가면은 갈 때마다 뭐 숙소 가서 전화해 뭐 이렇게 계속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고 이 딸내미가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짐 풀고 막 놀고 있는데 근데 저 약간 구조가 좀 꺾여 있어가지고 네. 옆방 창문이 우리 방 창문에서 보이는데 네. 저쪽 창문에서 자기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근데 네, 괴한이 침입해서 그 친구를 납치하는 걸 그 눈으로 바로 목격을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던 중이었나? 그럴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아빠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막 놀랐는데 아빠는 또 전직 특수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침착하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자, 일단 옆방으로 가고 침대 밑에 숨어라. 그래서 그게 그 광고 트레일러에도 그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아, 전직 특수요원이고 막 뭔가 지시를 하니까 도망갈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잘 들어 이제부터 중요해 너는 납치당할 거야 이러니까 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으악 하면서 애가 이제 납치 끌려가요. 네, 납치되죠. 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리암 니슨이 그동안 애한테 지시를 했던 게 네. 그 자기가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두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그 아빠의 조언이 없었다면은 아무 흔적도 없이 아빠는 이제 원점에서 추적을 했어야 했는데 네. 그 아빠의 조언 때문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의 위험을 피하는 거는 물론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피할 수 없는 위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험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리고 피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저는 늘 듣는데 사실 변동성을 따져보면은 작년보다 변동성이 더 줄어든 해도 되게 많아요.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에 변동성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변동성이 뭐 높기는 해요. 한 17% 정도 되는데 변동성이 낮으면은 한 10% 언저리 될 때도 있는데 되게 높을 때는 30%까지 변동성이 커질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뭐 높기는 하지만 뭐 역대급으로 되게 높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 시장의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이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투자를 시작한 오늘부터 정말 변동성 없이 고요하게 매일매일 0.1%씩 상승해 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나요? 없죠, 그런 사람은. 네. 물론 심정적으로는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 굳이 내가 주식을 시작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진짜 난생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두 달 동안 모의 투자를 하다가 네. 난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직접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금이다 하고 샀는데 그러고 이제 한 8%가 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싶었는데 변동성이라는 게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건 애초에 잘못된 첫 시작 단추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변동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뭐 첫 번째는 내가 변동성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3번 내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애초에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책의 파트 2에 뭐 벤자민 그레이엄 챕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주어진 하나의 요소이지 내가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그냥 변동일 뿐인 거고요.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치.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막 시세만 보고 샀다 팔았다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되게 큰 위험이 될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려고 한다고 해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동성이 정말 사라졌어. 네. 아무 변동이 없어. 그러면 누가 돈을 벌죠? 돈 애초에 돈 벌 기회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이고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한다면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건데 그래서 뭘 할 거냐라는 방안이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인 게 아니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사업의 가치 사업 주식 이면에는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사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고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사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내 수익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워런 버핏은 그 당시에 현명한 투자를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신을 만난 것 같았다라고 자 해안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천번 만번 연습하는 거 여기서 연습하는 건 이제 실제로 맞닥뜨리고 얻어맞아 봐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머릿속으로는 암만 생각해도 몰라요. 진짜 내 돈 태워보고 진짜 내 돈이 30% 50% 삭제되는 거를 보고 그걸 보고도 뭐 그래 주식이 뭐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웃을 수 있다면은 일단은 한 걸음은 디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고 했는데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적어놓고 나면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디 종이든 컴퓨터든 어딘가에 기록이 된 매체고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주식을 샀어 라고 이제 다시금 나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마음을 좀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고 와이스트릿 보시는 거고 사실은 앞에서도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고 뭐 책 거의 뒷부분에 다시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또 이런 맞아요. 것도 나와요. 근데 맞아요. 어차피 이거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발차기 만 번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만 번 중에 또 한 번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